여기 뒷문도 열렸고 여기도 몇 집 안 나고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압도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아 진짜 그 정도야? 네. 뭐 끝났죠? 깨달을 네. 데가 없죠. 네. 네. 개가를 신청합니다. 아, 개가예요. 자, 어떻게 보면 패. 백이 이겼네요? 자 개갈까요 개갈까요 하여튼 패배. 아니 개갈까요 개갈까요 개같이 패배. 얼마 전에 나가서 바둑 두고 왔어요. 최재형 구단. 네. 바둑 TV 좀 나가던데? 바둑 TV 가끔 나가죠. 나도 바둑 배우고 싶어. 초천재잖아. 알려드릴까요? 초천재 최재형 구단. 근데 저 좀 거친데 괜찮아요 바둑? 그럼 안 봐도. 아 왜요? 오늘 배워보는 거 어때? 바둑. 그러니까 당신 때문에 지금 바둑계 큰 인재를. 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바둑계 지금 큰 벌이. 아 친절하게 알려드릴게요. 바둑 재밌어요. 바둑 강좌하자. 바둑 할 줄 알아요? 그것만 알아. 그냥 개념. 방어해서 많이 네. 먹으면 이긴다. 맞아요. 집지는 그것만 게임. 알아.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먹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담장 쌓기. 내 구역. 맞아 맞아. 지키는 거잖아. 서로 어그러뜨리고. 근데 난 그 개념을 모르겠더라고. 어디가 내 집이고 어디가 내 집이야. 그럴 수 있어요. 흔히 이제 생각하는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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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으면 이제 한 집이잖아. 맞아요. 이건 알아죠 의중이가. 알지. 근데 이게 섞여 있잖아.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네. 몇 집이냐 이거지. 그치. 근데 막 여기 옆에도 막 검은 돌이 같이 있어. 있어 그러면 씨 이게 누구 집이야. 막 여기 막 검은 돌이 막 이렇게 있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만약에 우리 집이 있는데 우리 집이 단칸방이야. 근데 여기 누가 들어오면 다 알잖아요. 근데 막 집이 엄청 넓어. 2만 평이야. 그럼 이 안에서 뭐 기생충이 살고 있든 뭐 누가 살고 또 모를 수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집이 너무 크게 만들어놓으면 넓을수록 좋지만 크게 만들어놓으면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이 살아버리면 그 내 집이 아닌 거죠. 적당히 자기가 만들고 그 안에 중간중간 경비병을 세워놔서 이 집을 내 것이 오롯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바둑이에요. 종수 씨 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막상 중간에 딱 보여주면서 나한테 어디가 무슨 집인지 맞춰봐. 아,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건 당연히 모르지. 왜냐면 중간이니까. 네. 아니 왜냐면 의정 씨 보세요. 롤 등계 잘하시잖아요. 롤 보는 게 없잖아. 끝난 것도 잘 모르겠어. 모르지. 왜냐면 롤도 딱 보면 처음 본 사람이 아예 모르는 사람이 롤 보면 지금 누가 유리하고 바론을 먹고 용이 있는데 이게 뭔지 하나도 모를걸?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처음에 스타나 롤 같은 것도 중계를 할 때 잘 모르는 사람도 재밌어 보는 이유가 중계진 분들이 와 막 하면서 막 리액션이 좋잖아. 리액션도 좋고 약간 그 동적인 그게 있잖아요. 근데 바둑은 되게 정적인 게임이에요. 굉장히 조용하고 어르신들이 많이 놓기 때문에 똑딱 소리 듣고 자 초읽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이런 소리 들리고 막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요새는 그 AI가 옆에다가 실시간으로 승률 분석을 해줘요. 그거 보다 보면 왔다 갔다 하거든요 둘 때마다. 그럼 또 재밌어요. 경기를 하나 하면서 하는 거 어때요? 한번 해봐. 아, 근데 진짜 바둑은 저도 이런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정말 보는 맛이 좀 없긴 해요. 너무 정말. 아니야. 아니, 설명을 하면 우리가 궁금한 것 좀 네. 물어볼게요. 나 솔직히 말하면 네. 바둑 TV 틀어놓고 네.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봐도 좀 재밌다고 재밌어 있어. 재밌어. 해설 들으면서 재밌어. 우리 재미 좀 붙여보자. 고급스러운 그래. 취미 좀 가져보자. 대국을 시작합니다. 아, 대국이자 인사 기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주고요. 제가 흑번입니다. 먼저 아무데나 두는 거예요. 근데 왜 저기다 둬요? 왜냐면 집을 만들기가 가운데에서 집을 만들려면 내수가 필요한데 벼는 세수 그다음에 귀는 두수면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보통 귀에서 집을 만들기가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제가 이상해졌어요. 얘는 뭐냐면 한 칸 더 이쪽으로 만든 거예요. 왜? 우지 씨 이거는요. 네. 롤러 치면 추천템이에요. 도란공 같은 거야. 저 표시 있죠. 저 표시. 그 초반에 그냥 저기 추천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둔 이유는 여기다 두면은 여기를 들어왔을 때 이걸 잡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왜 저기다 뒀어요? 아, 상대가 여기다 떠버리면 이쪽을 대충 둘러싸잖아요. 대충 담장이. 그러면 여기가 얘 집이 되잖아.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상대 집을 뿌개는 거예요. 지금 검은색 돌을 있는 자리를 하얀색이라고 놔봐요. 그러면 이제 위치가 어떻게 돼요? 대충 저렇게 둘러싸지잖아요. 그거 하려고 이제 노는 거예요. 종수 씨가 먼저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럼 종수 씨는 얘가 뭐 하고 말고 자기 내 집 두면 되잖아. 근데 그렇게 그래서 이게 룰이 뭐가 있냐면 먼저 두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둔 사람에게 여섯 집 반을 줘요. 그러니까 이 한 칸이 한 집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에다 무승부가 안 나오게 반 집까지 여섯 집 반을 핫슬톤으로 치면 동전 같은 걸 주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예예예. 예. 그래서 이게 역사적으로 말이죠. 옛날에는 이제 덤을 조금 줬어요. 맞아요. 점점 이제 흙이 더 유리하다 해석이 나와서 그렇죠. 이게 패치가 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덤을 더 주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원래는 이제 다섯 집 반을 예전에 주다가 여섯 집 반을 줬는데 일곱 집 반을 줘야 된다. 흙이 너무 유리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다가 네. AI가 맞습니다. 나오면서 이세돌 사범님이 이제 알파고에게 좀 아쉽게 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승률이 100이 52대 48로 좀 더 좋아요. 그 말이 쏙 들어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흙을 잡고 이 무궁무진한 스노우볼링을 굴릴 줄을 요즘보다 덜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덤을 좀 덜 준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흙이 계속 스노우 볼링을 해야 돼요. 굴려야 돼요. 그렇죠. 흙이 스노우볼링을 굴려야 되는데 무난하게 둬도 나쁘진 않다. 지금 보시면은 되게 정신없죠. 모르잖아요. 여기를 이렇게 둘렀으면 여기 백집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부셔 뿌게 뿌게. 예. 네, 그래가지고 뿌게. 여기 쳐들어오고 다들 이게 막 이게 머리싸움을 하는 거야. 이건 좀 어려우니까 그냥 간단하게 둘러싼 집을 많이 만들면 돼. 뿌게세요. 뿌길까요 여기를? 근데 이러면 이 돌이 약해져요. 여기도 약해지고 여기도 약해지면 좌터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위에는 끝난 거예요? 위에 왜 안 싸워? 여기는 일단 살아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쪽을 공격하느냐 이쪽을 집을 깨느냐 여기를 먼저 안 건드릴 수 있어요. 상처에 고름이 찰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것도 괜찮아요.
어? 왜 저기다 갑자기 뜨고 있었죠? 왜냐면 이도를 당장 한 수를 공격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 집을 늘리면서 100집을 줄이는. 100이 여기 온다고 생각하거든. 100집은 넓어 보이지만 내 집이 줄어들잖아요. 미리 약간 알박해놓는 거네요. 그렇죠. 테두리를 여기까지 내 땅. 저 흰 아저씨가 네네. 지금 네. 검은 돌 넣고 지금 네. 들어온 거예요? 싸먹어서 다 먹으려고? 그렇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잖아요. 이 돌을 잡아먹으려고. 이거 이 돌을 살리려면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네. 그러거나 이 안에서 집을 내고 살거나. 이 안에서 내가 딱 견고하게 살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돌파시키거나. 그렇죠. 정확합니다. 돌파하실 거예요? 지금은 돌파해도 되고 이거는 공격할 수가 없어요. 돌파! 돌파! 어. 이거 돌파해야지. 아 좋은데요? 어, 어떻게 둘까요? 여기가 좀 어려운 자리. 어? 공무원이 빼는 거야? 대충 한번 싸워볼게요. 대충, 이게 수익기가 필요한데 오케이. 대충 좀 시비를 걸어볼게요. 어. 왜냐면 여기가 봉쇄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해보자 이거죠. 둘이 네. 지금 붙은 거죠. 끊어서 싸웁니다. 이 자리가 급소거든요. 이거 봐. 이 끊음은 흙이 좀 기분 좋은 자리예요. 저 아저씨는 지금 무슨 생각이신가요? 저 아저씨는 뭐냐면 이쪽을 돌파를 당하지만 이쪽 돌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데 그러니까 지금 아래 것까지 보는 거지? 네네. 맞아. 크게 크게 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파당하면 제가 기분이 좋거든요. 이렇게 여기 상대가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잖아. 뚫었어. 담장을 쳤는데 그냥 거기를 뚫어버린 거야. 어 근데 안 뚫려. 나 더 갈 거야 지금 이러고 있어. 근데 이미 상대는 망했어요. 망했어요? 네. 왜죠? 이거는 이런 모양이 나오면 보통 비슷한 바둑에서는 조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조졌다. 네. 아 저 아저씨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얘 조졌네? 아니요. 상대가 조졌어요. 왜냐면 여기는 밀면 밀수록 상대가 중앙 힘이 세지고 이렇게 돼버리면요. 이쪽 돌이 아직 안 살아있거든요. 밖을 대충 이렇게 봉쇄하고 저 흰 아저씨가 저 안에 먹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아저씨는 먹을 수 있지만 여기를 막으면 거의 죽어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보강을 해요. 그 다음에 상대가 여기 살아갈 때 이쪽으로 쳐서 아니, 이쪽으로 치면 제가 좀 이쁜 그림입니다. 이뻐요? 네 제가 좀 이뻐. 상대는 여기를 안 막으면 이거 죽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를 두고 저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저 아저씨는 저기 살리고 싶고 너는 그쵸? 왜 안 받아? 저는 여기까지. 아 이러면 나도 크게 가겠다. 그렇죠. 이 돌을 상대가 공격하고 싶은데 아직 이거 끊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이 교환만으로도 제가 집으로 이득이고 이렇게 막죠. 여기까지 해놓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 돌을 뜹니다. 왜냐면 집은 내가 먹을 만큼 먹었고 이 돌만 타기하면 여기 뚫었고 상대 집이 조금 나는 여기 크잖아. 그러니까 요 한 수가 요 두 네. 개를 살리기 위한 수인 거예요? 요 두 개랑 이어서 이제 가려고? 그렇죠. 살리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이으면 저만큼 아예 힘게 되니까 그렇죠. 어그러뜨리려면 얘를 살려야지. 그렇죠. 어차피 저기는 뭘 해도 어차피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대충 백 여기 집 조금 여기 집 조금 있잖아요. 근데 흙은 여기가 좀 넓어 보이죠. 물론 다 집은 아닌데 백은 지금 집 날 수 있는 구간이 요 정도고 여기는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그렇죠. 딱 봤을 때 근데 이 아저씨는 크게 가려고 하는데 이 아저씨는 지금 자기가 급하니까 요 돌을 공격하면서 요쪽을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데 돌이 오면 여기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내가 요렇게 하나 더 떼어서 안전하게 가면 상대 이 돌을 못 살아있죠. 요렇게 나오는 수도 생기고 여러 가지 수가 생깁니다. 서로가 한 칸 띄고 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너무 자존심 상하지 않아요? 그 아저씨랑 똑같이 하는 것 같아서 따라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따라충이다 따라충. 왜냐면 위에서도 따라했거든. 튼튼하면 자 하나 더 뜯기 하겠지. 따라했어. 자위상해. 괜찮아. 아, 자위상해. 왜냐면 상대가 여기를 쳐다 나가면 요돌이 좀 힘들기 때문에. 아 이러면 자위상해. 안 상해. 아 따라. 왜냐면 봐봐 상대 여기 뒀죠. 여기 하나 보충을 해놓고 나중에 여기 상대의 어떤 여기가 커 보이지만 여기는 되게 대궐 같은 집이지만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뭐예요? 이렇게 삼삼을 들어가 이대로 잡기가 힘들어요. 본인이 들어가면. 예. 왜냐면 너무 넓으니까. 그러니까 상대가 여기를 보강 이쪽을 보강을 하거나 이쪽을 하면서 나중에 들어오면 뭐 억지로 잡으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웬만하면 힘 빼는 거구나. 그렇죠. 약간 약점을 소수정해를 가지고 막 대군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렇죠. 그 여기 공격했어. 괜찮아요. 여유 있어요. 왜? 아닌데? 여유 없는데? 하나 1대1인데? 굉장히 여유 있어요. 다이다이잖아 지금. 다이다이지만 괜찮아요. 약간 정석이라는 기본 룰이 있어요. 이 아저씨는 이제 여기서 새로운 집을 만들려고 하는 거구나. 그쵸. 전장을 옮겼구나. 그렇죠. 갑자기 이쪽으로 시선 돌리기. 그렇죠. 여기 이어지면 무섭겠는데 백세? 이어져도 사실 여긴 집이 그러니까 둘러싸이지 않잖아요. 이어져 있기만 하고 집은 없지 실질적으로. 둘러싸야 되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선택이 이쪽으로 해서 집을 먹는 것도 있고 이 돌을 안전하게 하면 집으로는 제가 나쁘지 않거든요. 여기 약점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흑이 선택을 하면 돼요. 어떤 선택을 하실 거죠? 뭐 그거는 한번 대충 한번 둬볼게요. 사실 편하게. 그럼 중앙이 이제 관건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가 잘 퇴계하면 현실 종신의 거네요. 집 되게 많네요. 아 그렇죠. 요런 데 붙이는 수가 약간 왜 붙여? 너는 여기까지만 먹어. 여기까지만 먹고 여기 내가 응원을 하면서 돌로 담장 쌓으면서 공격을 동시에 하는 거야. 계속 담장도 쌓으면서 공격도 하면서. 그러면서 여기를 이제 상대가 이렇게 반발을 한 거예요. 여기를 이제 뚫는 맛인데 그럼 요렇게 늘어주면 상대가 여기를 안 받으면 얘가 찔러서 끊기거든요. 여기를 받아줘야 됩니다. 그쵸? 받았어. 그럼 저기 가운데 찔러. 가운데 둘 중 끊어. 안 끊어? 안 왜?
그만하지. 아니 어떻게 끊냐? 떡대형 둘이 있는데 여기 어깨빵 밀어넣는다고 밀리냐 얘네가 다 막지? 근데 그렇게 하면 여기 끊어지잖아. 근데 그럼 우리 걸 또 얘네가 끊을 수가 있어. 상대는 여기다 돌 3개 썼죠. 여기 2개에서 5개죠. 저는 3개죠. 이렇게만 봐도 이건 상대가 좀 이제 많은 투자를 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 돼요. 아, 인정? 네. 왜냐면 그걸 안 하면 걔 땡깡구리 나가 저 터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 들어가면 안 되고 그럼 어디 들어가? 새로운 데로 보는 거야? 시선 돌려? 그렇죠. 왜냐면 이제 집을 지으면서 공격을 당하면 안 되니까 이런 쪽으로 공격해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인데 저는 요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돌과 이 돌을 연결을 하면서 여기로 나오는 맛도 좀 노리는 거고. 아 좌우를 끊어주고 네. 나는 상하를 이어주고. 그렇죠. 지금 상중하로 나누면 상중을 이으거나 중하를 이으거나. 그렇죠. 3분할 돼 있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게 약간 바둑의 어떤 실력인 거예요. 몰라요. 왜 어렵지? 왜냐하면 어디도 정답은 없는 수니까. 아 그렇지. 네. 정답이 없어. 그렇죠. 열린 게임이다. 이게 이거. 진짜 정말 많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둑이 재밌구나. 그렇죠. 근데 이거를 쉽지만 재밌구나.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은 네. 대충 시뮬레이션 돌려서 조금이라도 더 이득되는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수익기라고 하는구나. 맞아요. 20수, 30수 앞까지. 그렇죠. 몇 수까지 볼 수 있어요? 예, 쉬운 장면은 그래도 한 2수? 지금 우중 씨가 둘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를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거 칸마다 다 둘 수 있거든요. 그치. 경우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무궁무진한 경우 수가 나옵니다. 이 바둑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수보다 많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건 좀 시원하게 싸워볼까요? 아니 뭐 편하게 하세요. 저는 잘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나도 모르겠어요. 여기 너무 어렵다. 아이씨. 하나 이어볼까요? 초일기를 시작합니다. 오케이. 자 지금 초일기를 시작하잖아요. 바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다 썼구나. 10분을 다 썼어요. 그러니까 설명을 두고 자세하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궁금한 거 이렇게. 이건 뭐냐면 이으면서 여기 받아줘. 에헤이. 알아. 이제 알아. 어허. 무슨 소리예요? 아니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 오케이. 나 그럼 이제 대답 안 해? 이거를 좀 표현하자면 그게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 쓰는 호구. 호랑이의 아가리라는 뜻인데 호구가 되게 만만한. 근데 여기서 바둑 용어입니다. 호구. 아, 예. 여기 상대는 우형이 됐어요. 멍청한 형태. 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지? 제가 다 단단하게 이어줬고 상대는 여기에다 돌을 멍청하게 이렇게 막 이어져 있잖아요. 돌이 효율이 안 좋아. 효율이 안 좋아. 아, 돌랑배구나. 여기 하나 해놓고요. 이렇게. 잘못됐다. 와 망했다. 망하진 않았어. 망하진 않았는데 안 해도 될 수를 뒀고. 아까 상대한테 멍청하게 했다는 게 본인이 방금 멍청하게 한 거네. 맞아. 쓸데없이 효율 안 좋게 비율적으로. 굉장히. 사실은 여기 그냥 설명 왜 자꾸 하시는 거 그냥. 그러니까 그냥 해요. 아주. 되게 잘하지도 않네. 아 되게 잘해. 아 실수하고 그래요. 바둑에서 한 수가 얼마나 중요한데. 알았어요. 저것 때문에 AI 알았어요. 승률 지금 확 떨어졌겠다. 알았어요. 아니야. 알았어요. 아 왜 시무룩해요. 아니 알려주는데 자꾸 뭐라 하잖아. 그럼 이거를 어느 순간에 네. 끝내잖아 다 안 두고. 예, 예. 그건 대충 보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거야? 맞아요. 다 수를 읽고? 예, 이제 지금 보면은 와. 딱 봐도 여기 대충 계산해도 제가 집이 훨씬 많고 예. 100은 여기 정도인데 여기 뒷문도 열렸고 지금 압도적입니다. 이 상황에서 돌을 던져도 이상하지 않은. 아 진짜 그 정도야? 예. 여기도 그냥 이거 세점 준다. 아까 실수했으니까 세 점 주고. 근데 올라가려면 저런 실수는 없어야 된다. 없으면 좋죠. 네. 명심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정수 씨 확실히 이긴 거 맞아요? 네. 하나. 차이가 많이 나요? 셋. 네. 이 정도면은 거의 같은 실력 역전당하기 힘들 정도. 야, 이 노래 살려야 돼요. 너무 유리한데 지금 약간. 야, 봐봐. 아까 여기가 집인데 이 안에서 약간 그 살아야 돼요. 두 집이 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한번 살리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 네. 웬만하면 살아 있는데 제가 약간. 방심했을 뿐이에요. 너무 큰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부실해. 약간 신경 썼으면 됐는데 조금 보안에 신경 썼으면 안전방으로 가는 건데 그 한 수 아끼고 딴 데다 두겠다. 정확해요. 욕심부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욕심이에요 이게. 하나 똑같습니다. 이게 다 차근차근 가야 돼 뭐든지. 맞아요. 바로는 한 번에 바로 먹으려면 안 되거든. 안일하게 아 요 정도면 구조 보강이 됐겠지 했는데 그러니까 와드 받고 시야 다 따고 맞아. 강타까지 다 체크하고 먹었는데 이거 약간 그 롤로 치면 너무 유리해서 그래. 메자 틈다 팔고 메자에서 하고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예. 생각하고 바로부터 치니까 그 바로 스틸 당한 거야. 맞아요. 역전의 빌미를 제공한 거지. 제공했어요. 나 지금 궁금한 게 한시 방향에 네, 여기? 흰색이 둘러싸고 있는 것 같죠? 안에 또 검은색이 있어요? 그럼 누구 집이에요 저 안에는? 여기는 제 집이고. 근데 흰색이 둘러싸고 있잖아. 두 칸방을 만들면 무조건 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들어왔어. 이거는 끝내기, 침범했어. 끝내기는 뭐냐면 그냥 마무리 단계. 아 이제 거의 네, 끝났다. 집을 이득을 보기 위한 수다. 아, 내가 이미 졌는데 뭐 그런 거예요? 좀 뭐 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이제 마무리 단계를 주는 거. 집으로 이득 보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에서 이렇게 마감 이런 거. 그거 알아요? 복싱 체스? 한 라운드는 체스 두고요. 네. 그 다음에 복싱으로 하고 그 다음 또 체스 두고 그러다가 네. 체스 이기고 있어도 복싱으로 KO 되면 지는 거예요. 그 문무 겸비 중요하네요. 복싱 바둑 어때요? 마지막입니다. 대충 집을 보면 지금 의중 씨가 걱정을 했잖아요. 부족한 거 아니냐? 저는 대충 봤을 땐 제가 좀 많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보면 알겠죠? 근데 이게 끝났다고 네. 생각하지만 상대가 계속 두면 계속 끝까지 해요? 개가라고 있어. 개갑시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딱 싫은데요? 네. 거절. 둘. 그럼 계속 두는 거예요? 계속 두는 거예요. 개가를 신청합니다. 개가예요. 그럼 이제 본인 됐어? 자 어떻게 보면 100이 이겼네요. 제가 졌네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맞냐고. 근데 완벽하게 이긴다고. 당연히 이긴 줄 알았는데?
집 차이가 보세요. 백이 세 집반이었대요? 내가 말했죠. 흥이셨죠? 네. 여섯 집반 그거 크다니까. 이게 여섯 집반이야 지금. 근데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보는 거랑 이게 여섯 집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랑은 이게 다르다니까. 내가 말했잖아. 방심하지 말라고. 알겠습니다. 왜 자꾸 이겼다고. 아, 제가 아, 저는 아, 너무 안일하게 너무 유리했기 때문에 끝까지 이제 원래 이제 보통 이렇게 두면은 계산을 해요. 집 계산을 하고 몇집 하는데 저는 그냥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고 계속 두고 있었던 거예요. 굳이 핑계는 아니지만 옆에서 이제 또 이제 질문을 하시니까 질문을 하라며. 아, 하는데 제가 그래도 약간 질문 금지. 아니 아니 그러니까, 아, 그게 핑계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래도 굳이 얘기를 하자면 그러니까 방송이라도 알려준다고. 아, 그러니까, 아, 맞아요. 여기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곤란했다. 여기서 손해보는 수를 굉장히 많이 주면서 억지로 살렸다. 종수 씨 제가 아, 최고의 패착을 하나 알려줄게요. 아, 뭐죠? 저거는 사실 실수를 살 수 있어. 문제는 그 실수를 사사롭게 여겼다는 거예요. 아, 맞잖아. 끝나고 그러고도 내가 이긴 것 같은데요? 이긴 것 같은데요? 실제 계산상으로는 이기지 않았는데 사사롭게 생각해서 그러니까 저 실수가 문제가 아니야. 그 실수 이후에 사사롭게 여기면서 내가 이긴 거야? 아니 끝난 것 같은데요? 걔가 할까요? 걔가 할까요? 걔가 딱 했더니 패배. 자, 걔가 까요, 걔가 까요, 딱 했더니 패배. 아니, 걔가 까요, 걔가 까요, 걔같이 패배. 이게 나와서. 아니, 걔같이 패배라니. 웃으려고, 웃으려고.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러면은. 명예회복 확인을 줄 테니까. 네. 아예 우리말에 대답도 하지 말고 생각을 하세요. 보통. 아, 준비되셨죠? 네. 자, 이제 그 소음 꺼주시고. 네. 이쪽, 오른쪽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오세요. 왜냐면 아, 우리가, 우리 네. 약간 저는 궁금한 거를. 저, 그럼! 병권 씨한테 물어볼게요. 저 진짜 진지하게도요? 이거 이기면 햄버거 줄게요. 아, 진짜? 네. 어, 햄버거 줄게요. 이거 햄버거 줄게. 어. 야, 다 뒤졌다. 햄버거 여기 있어. 오케이, 오케이. 지금 여기 지금 도란 시리즈가 여기 지금 점 있죠? 어. 이 유두를 안 찍고 옆에를 찍었잖아요. 왜 그랬을까? 처음에 이게 보면은 여기를 더 단단하게 먹으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조금 덜 먹고 지킬 지역이 넓으면 경비용이 많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내가 먹을 땅을 좁히면서 확실하게 먹겠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수비적이죠. 이쪽 어... 이 변으로 확실하게 내가 먹겠다. 욕심 안 부리고 먹을 거 확실하게 먹고 가겠다. 대신 이 젖꼭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먹는데 성공하면은 훨씬 더 크게 먹어. 하지만 리스크도 있어. 근데 막 껴들고 막 어... 하면서 난장판이 되면 그러니까 어찌 보면 되게 하남자. 옆에 이게 듣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 흙돌이 어디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오므리는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 보통 이제 젖꼭지에다 두죠. 잠깐 한눈판 사이에 쓸 때는 아! 아, 클리미스 클리미스 클리미스요? 어, 이거는 어, 원래 여기를 이번에는 솔직히 저희가 방해도 안 하고 네. 알아서 하라고 했는데 좀 실수가 컸네요. 이거는 너무 방해해야 더 잘하네. 그러니까 오히려 방향계 이득이네. 원래 한수 무르기 없나요? 그리고 클릭미스도 우리가 뭐 건든 거 없습니다. 자기가 그냥 비싼 그리고 거. 이거 왼쪽 보니까 손해가 진짜 막심해. 사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말이 안 되는 그냥 개같이 패배라고 인정하고 세판하죠. 이번에도 만약에 제가 뭐 실수든 못해서 클릭 장면 지면 그냥 야, 진 거야. 나는 개 못하는 거야. 당연하지 그거는. 아, 예. 당연한 소리를. 근데 나는 지금 한 가지 내가 생각한 게 맞는지 모르겠어. 종수 씨가 이제 검은색으로 침투했잖아요. 여기 침투했잖아, 종수 씨가. 네. 그래서 마치 백이 불리한 것 같은데 여기서 잘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게 지금 백색.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그림을 그 얘를 어. 막아내면서 장벽을 양쪽에 세웠기 어. 때문에 검은 거 있죠, 두 개. 어. 이 두 개가 다른 걸로 이어지면서 여기 막 회방 놓기 시작하면 여기 집이 그렇지. 남는 게 이제.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이 싸움이네. 이 아저씨가 가운데에서 잘 하느냐, 종수 씨 이거를 경고하게 가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안 잊게 이게 하는 거예요. 더 크게 이제 보는구나. 저 자리 저 백돌이 어. 검은색이 들어갔으면 빠져나오면서 이 집을 다 회방 놓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돕는구나. 근데 이제 종수 씨는 그걸 이어가는 거고. 아직 초반이니까 좀 더 봐야겠네. 네. 근데 내가 보기에는 서로 기둥 정도 세우는 느낌이에요. 이쪽 이 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바깥쪽이 지금 세워놨잖아요. 예. 요거 인정하면서 그러니까 여기랑 반대인 거지. 예. 여기는 요거 인정하면서 요거 먹었잖아요. 예. 종수가 이번에는 요거 인정 대신에 요거 내가 어? 약간 요런 어? 느낌? 그리고 나중에 길게 보면 여기까지도 한번 진출해 볼 수 있는. 근데 하지만 백이 여기 들어와가지고 다 분탕을 쳐내. 분탕충. 그렇지. 분탕을 다 쳐놓으면 여기 중앙이 이게 벽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줄로 쏴서 먹어야지 자기 거예요. 그래 지금부터 소화를 시켜야. 난 이제 중앙들을 아. 공격해야겠는데 이게 뛸지 할지 저쩔지 여러 가지가 그러니까 있는데 이 백이 이제 분탕 칠 거 아니야 이제. 그리고 여기도 지금 내가 봤을 때 여기 내가 그래서 나는 이 돌을 잡고 싶은데 백이 여기로 이렇게 한 번만 이렇게 제껴놔도 여기 지금 굉장히 여기 쭉쭉 옆으로. 왜냐면은 이게 종수 씨가 이게 이기고 있었으면은 혼잣말 안 해요. 안 하지. 옆에서 지져라. 아유 알못들 이럴 텐데 지금 상황이 썩 좋지 못하니까 뭔가 자기 변호를 하고 있는 거. 상황이 좀 나쁘지 않은데 내가 좀 두텁고 예. 좋은 거 같은데. 두텁고 좋죠. 햄버거 팬티 마냥. 이 종수 씨가 얘를 이제 막 드리블을 하면서 만들어낸 이 벽으로 그치? 원래 사실 이콁이 선점을 했는데 맞아? 크게 둘러싸 버렸기 때문에 그치? 얘도 어느 정도 이렇게 확장이나 이렇게 좀 힘들다. 하지만 얘가 이게 적당히 잘만 하면은 포기하고 잘만 만들어내면 이게 벽벽벽벽벽이기 때문에
집이 사실 많이 날 수 없을 수 있다. 근데 또 이게 이제 관건이죠. 그렇게 집이 많지 않아서. 예. 근데 이제 집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꽤 있거든요. 손전 말하는 건데 대답 안 하실 텐데. 아니 저렇게 따지면은 다 집이 없지 뭐. 이들도 아직 못 살아있거든. 이렇게 찌르고 약점하면. 어? 저거는 이제 여기는 내 땅! 박아놓고 더 들어오지 마! 약간 그런 느낌이네. 뭐 바둑도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난전유도가 있어. 스타나 롤도 난전유도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싸움 막 여러 개 동시에 보는 거야. 하나, 그러니까 바둑도 둘,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셋.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가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막아버리고.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말라 죽어? 조수씨 개같이 멸망이죠. 이 뭐야 검은 돌 세 개 살아나는 법 찾아보세요. 어떻게 살아나는가? 개같이 멸망이에요. 아니 찾아보고 있잖아요. 아니 뻔할 뻔짜지 뭐. 아니 좀 지켜봅시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저는 믿습니다. 드립을 알겠냐? 이거 이제 이거. 아 조수씨가 이제 헤드셋 벗었다는 거 뭔지 아세요? 네. 네. 자신감. 다섯. 갑자기 이제 바뀌었다. 느낌 왔다. 승기 잡았다는 거야. 이거. 왜냐면은 내가 보기에 백세 백이 튼튼한 기반 6시였거든. 6시가 지금 무너졌다는 거는 기반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본진 털었어요. 본진 털었습니다. 일단 지금 헤드셋 벗고 있는데 생각 못하다가 개같이 멸망했으니까 이번에도 방식 끝까지 안 하고 예. 실수 안 하고 클릭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아까 봤을 때만 해도 여기 갇혀 있었는데 프로 선수가 칭찬했다고 합니다. 아, 기본기가 좋으시네요. 기본기가 좋으시네요. 아이코 고맙습니다. 기본기는 좋은데 계산력이 조금. 다른 구단이 동의합니다. 김종우 선수 기본기가 굉장히 단단합니다. 아~ 어, 말투가 종수 씨 말투인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근데 뭐 이런 내가 뭐 저분을 음해하거나 뭐 종수 씨를 인정 안 하는 건 아닌데. 아닌데. 기본기가 탄탄한 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어? 아, 이겼습니다. 아~ 여러분 나 아, 승리했습니다. 아, 제가 집중을 했는데 서로 예. 이제 여러 가지 그게 있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이겨 버렸네요. 중간에 예. 실수가 없진 않았죠. 실수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사실 프로가 아닌 사람들은 어쨌든 서로 실수를 해. 아, 무조건 나와요. 근데 그게 네. 얼마나 누가 빨리가 알아채느냐 혹은 맞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덮느냐 요 문제인 것 같아. 실수 없을 수 없어. 아, 다행이네요. 유준 씨가 아까 좀 약간 입맛 다시더라고요. 예, 이제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아 걸고 집중을 했습니다. 닫아 걸고 그냥. 아, 모든 스포츠, e스포츠 포함해서 모든 게임도 그렇지만 멘탈이 사람이 하는 건데 멘탈이 중요하잖아요. 축구를 할 때도 예. 갑자기 심판이 페널티킥을 줘가지고 너무 유리한 판을 골을 먼저 먹히면 흔들리는 것처럼. 예.